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오늘은 초보 탈출 매뉴얼 두 번째 시간, 후사경 조절하기, 후사경 맞추기입니다. 후사경은 운전자의 제2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시력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안경을 맞추거나 시력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실 때 교정 시력이 0.6 이상이어야지만 이 면허를 딸 수 있었던 것처럼 운전자의 제2의 눈, 이 후사경을 적절하게 표준화되게 맞추지 않으면 내가 주행 중에 방어운전 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도 어렵고 차로 변경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주행을 안전하게 하시도록 맞춰주지 않으면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적절하게 제2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사경을 한번 맞춰볼 건데 차 안에 보이는 후사경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후사경, 이걸 좌측 사이드 미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측 사이드 미러, 그리고 내 뒤를 볼 수 있는 룸 미러, 이렇게. 자, 사이드 미러를 맞출 때는요, 자, 차마다 뭐랄까 깡통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는 차들은 여기 손으로 우리 기능대 시험 보셨죠? 요걸 만져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동 사이드 미러를 해서 여기 왼쪽에 보면 차마다 좀 틀립니다. R, Right, 왼쪽에 Left 있습니다. 여기 Left 상태에서 여기서 자 위로 밀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다시 밑으로 당기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밀면 자 내 차가 안 보이고요. 거울이 왼쪽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밀면 자 오른쪽으로 밀면 자 이렇게 내 차가 많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할 건데 자 우선 사이드 미러는 뭐 교본에는 4분의 1 정도 사이드 미러 유리를 4등분을 잘라서 내 차가 4분의 1 보이게 맞추라고 교본에 써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분의 1에 맞춥니다. 5분의 1에 4분의 1을 맞춰봤더니 오히려 내 차가 너무 많이 보여요. 솔직히 내 차가 어떤 차랑 접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확인만 할 정도만 보이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거울을 밀어서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여야 되고 근데 왼쪽 한번 손잡이 이렇게 운전 손잡이 보이죠? 요 손잡이 정도 약간 보이게끔 하시면 주차할 때 이런 기준을 맞출 때 좀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차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내 차가 한 5분의 1 정도 보이게끔 이렇게 맞춥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뒤에 하얀색 차가 보이는데 하얀색 차 앞쪽에 보면 지평선이 보일 거예요. 지평선, 그죠? 이 지평선을 또 어떤 분들은 절반에 맞추라고 또 이렇게 교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본에. 절반보다는 우리가 하늘을 많이 볼 필요는 없죠? 우리 세 볼 일이 없잖아요. 예, 오히려 한 3분의 1만 보이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정도 맞춰주시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차로 변경할 때 저 흰색 차 보이죠? 흰색 차가 내 사이드 미러 절반에 있을 때는 차로 변경이 예, 가능합니다. 물론 똑같은 속도일 때 거리를 감할 때 조금 기준이 될 뿐이지 우선 차로 변경은 속도로 하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 맞춰주시면 내가 기준을 잡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절반보다는 약간 위에 3분의 1 정도의 지평선에 가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제일 좋고요. 자 우측도 마찬가지 예, 우측으로 자 우측 사이드 미러 맞출 때 자 여기서 사이드 맞출 때 고개를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냥 고개만 까딱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마찬가지예요. 자 내 차가 이렇게 많이 안 보이거나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살짝만 보이고 그다음 지평선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룸미러. 자 가끔 이제 룸미러를 볼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암 보기 바쁜데 무슨 룸미러를 보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때는 못 보더라도 자꾸 보려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룸미러는 똑같이 제2의 눈이에요.
룸미를 안 보면 내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방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룸미를 보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룸미러를 딱 봤을 때 내 뒤에가 안 보이면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가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뒤에가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후사경을 볼 때는, 자, 우측을 볼 때는 그냥 우측을 딱 보고 꺾는 게 아니라, 자, 꺾기 전에, 자, 보고 꺾기 전에 룸미러를 한번 탁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차가 깜빡이 켰는지, 그럼 뒤에 차 깜빡이 우측 깜빡이 켜면 먼저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잘못 꺾으면 접촉사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가면서 딱 봐주는 게 좋겠죠.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시 들어오면서 한번 전방을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룸미러 후터 가듯이 룸미러 보고 우측 사이드 미러. 마찬가지 좌측을 볼 땐 룸미러 먼저 보고 좌측 보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 맞추시면 충분히 방어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에서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